내 땅, 내 재물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재단에 소속이 돼갖고 우리는 떠있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우리가 이 경제를 쓰면서 앞으로는 재단 시대예요. 내 재산 갖는 시대가 아니고 재단 시대란 말이죠. 거기서 여기서 일어나 공동으로 일어난 자산은 공동으로 이어서 여기서 공동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얼마든지 써도 계속 불어난다 이게 재산이. 이것이 나중에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 국민들이 나올 때 여기에다가 전부 다 참석을 시켜가면서 이 재단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운용하던 체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물리주고 가면 이것이 유산이 돼요. 이제 개인 유산을 물리주는 시대는 끝났어. 개인 유산 받은 자는 다 실패를 해버려. 이는 큰 우리는 이상으로 펼쳐야지.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도 세상에 크게 훌륭한 사람 되려고 부모님도 훌륭한 사람 되라고 키웠고 전부 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훌륭한 사람 되려고 훌륭한 게 뭐예요? 내 새끼 밥 처먹는 거 따지고 그래 내 잘 먹고 살라 그러 내 이제 쇼핑 좀 다니고 저거 볼치로 다니는 게 그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골프 채 들고 저쪽에 저 휠드에 나가잖아요. 초원에 나가면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이 국민들을 위한 대화를 하러 갑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던 이런 거를 같이 아주 초원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더 나은 걸 찾고 이래 다니는 사람은 이 골프 채 들고 다녀도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비틀어져가지고는 골프장이 어때 패션쇼장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뜻있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의 운동을 하면서도 그쪽에서도 연구소고 항상 이런 모임체가 그런 데 나가서 큰 걸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나면 뭔가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데가 전부 다 명당이란 말이에요. 골프장이 산수가 좋고 그죠? 아주 굴곡도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굴곡도 더 뾰족하면 깎아갖고 그래 만들잖아. 깎아가 그래갖고 기가 완만하게 흐르들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저를 깎는지 저것도 몰라. 우리가 걸어다닐 때 기가 모나게 피해가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확 우리가 감아칠 수 있도록 이런 기운을 받게끔 만드는 게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만 하고 물 없으면 골프장 안 되잖아. 음양의 이 기운을 갖추어야만 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군데군데 지금 물이 딱 존재해야 되고 산에 물이 그렇게 딱딱 존재하는 데가 그렇게 많나요? 이게 명당인 거예요. 음양의 기운이 서리는 자리. 그런 데 가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분야의 모든 인연들을 생각을 하면 뭔가를 우리가 떠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주 몸을 풀러 나가서도 같이 연구하고 대화하고 아니 그런 세상 하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날로그들은 그렇게 사는 걸 최고로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멋지게 사는 인생이고 이게 보람된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 일이 인류에 퍼져나가서 전부 다 이제 이 살아나가는 법칙을 지금 일러주고 이게 인류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각 분야에 누구든지 우리는 지금 인류를 위해서 이 빛을 낼 수 있는 이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거를 지금 교회 같은 데서 했더라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교회 같은 데, 안 그러면 절에 같은 데,
안 그러면 수련 그저이회 같은데 이런 데서 이런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시키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뒤에 이거 봐주고 처리해주고 이렇게가 모르는 걸 따주고 연구하는 장소들을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갖고 했으면 이 나라가 기가 찬 사회가 됐어요.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하느님 믿으라고 지랄 무릎 꿇고 맨날 하느님한테 맨날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 비굴하게 하느님한테 동양하라 그래요. 동양한테 유교나고 우리가 저 2차 대전 일어나고 물기 없으니까 동양을 했지 어째 지금 또 동양을 하라고 비굴하게 살아라 그러냐. 맨 부처님한테 절하라 그러 부처가 3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양반한테 왜 아직 절을 하라 그래? 에? 우리 조상도 놔놓고. 그러니까 그 뭐 무릎까지 그 절 자꾸 하면 무릎 베려 무릎 도가니가 어디 뭐 잘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절하니까 무릎 아플까 싶었고 또 저 뭐야 이게. 그 쿠션 방송은 또 엄청난 동계 놓고 지랄하네. 그렇게 동계 놓고 할 거 하지를 마. 이땐 무식하면 기압 받는 게 절이에요. 어? 절을 말 시키는 거는 너가 기압 주는 거야. 무식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라고. 그 근본을 모르고 지금 절하면은 하, 내가 또 부처님한테 내가 절을 그래 했단다. LA 니를 지금 채찍친 걸 모르고 부처님한테 절했다네. 어째 삼천배시 삼천대를 맞노 그래. 삼천대를 두드리 맞냐. 얼마나 미련하면 요새 삼천대 맞고 다시 맞겠다고 또 종아리 걷는 놈이 있대. 아이고 참말로 이해가 가요, 뭐가? 네. 앞으로 요런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 짜보는. 에? 그래서 이게 당신은 말이지, 에? 약사들도 많고, 이게 의사도 많은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이는 뭔가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아주 가는, 지금은 요런 거 요런 걸 하지만, 이 더 깊은 데서 이런 거를 설계를 해갖고 앞으로 요런 거를 잘 만져주려고 어? 요렇게 해서 앞으로 삶에 기름지게 살게끔 이런 뭔가를 해주는 이러한 이 설계 그 저 뭐 이걸 보면 뭐래 기획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풀어줄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났는데 무슨 기획을 원하느냐고 큰 기획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끌리지 않는 응? 이 약사들, 의사들, 그는 전문직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물어서 질문하고 따서 이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하나 잘 만들어서 이 단체를 하나씩 성립을 해. 해갖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큰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지식으로 이 말이 맞는가 전부 다 분별을 하고 전부 다 이거 정리를 같이 하면 되는 거라. 전문의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면 이 전문의들이니까 이거는 맞다 아니다 분별을 해낼 수 있단 말이야. 일반인은 이걸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30명이 모인 이 단체라면 여기에서 전부 다 이게 맞다 하면 이거는 세상에 맞는 거예요. 3명만 해도 법이 되는데 이 전문의가 30명이 여기에서 전부 다 일치하게 맞다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이 빛이 난단 말이야 이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때까지 고생하며 경험했던 것들로 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아니다라는 걸 찝어낼 수도 있고 더 모질라는 걸 보완을 시키자 할 수도 있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컨셉을 이제 내가 요래 싹 짜가지고 몇 명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요걸 갖다 전부 다 이 전문의들한테 돌려보니까 몇 명 갖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전문의들한테 전부 다 파일을 돌려봐요. 이걸 한번 보라고. 보니까 와 닿는단 말이지. 와 닿으면 그 사람들이 동참할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또 공부 한번 나눠놓고 그 사람들 또 질문할 게 있잖아. 요걸 들어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 질문으로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또 묻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또 꺼내고 또 이걸 또 둘러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은 하는데 뭔가가 문제가 더 밝혀낼 게 있다면 또 질문을 하고 세 바퀴만 딱 돌면 이거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책을 내면 끝. 1차 성공이 돼요, 이게. 근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한 권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또 같이 나눠서 이 사회에 필요한 또 책을 내고 우리가 전문의로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연구할 만한 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게 가정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도 끌어내고 사회에 우리가 보람 있는 뭔가 삶이 무엇인지를 또 끌어내고 뭐 이렇게 갖고 싹 하니까 한 세 권만 꺼내버리면 당신네 요즘 지금 그룹 그죠? 이 재단은 이거는 엄청 난 힘을 갖게 돼요. 이 사회. 그러면 이 재단에는 지금 뭐 한 7명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 30명 되는 건 일이 없어요. 30명 된 것이 책이 두 권 채 나올 때는 300명 되고 300명 된 것이 최고 세 권 채 나올 때는 3,000명이 이렇게 모여도 얼마든지 능히 이걸 좀 다 소화할 수 있는 3,000명의 이 재단에서 지금 이 약사들이 이러이러한 걸 연구를 해갖고 책을 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난리 납니다, 이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파워야. 모임은 힘이 된다라는 것이. 응? 3,000명이 지금 이걸 갖다 전부 다 이거는 흠잡을 데가 없다. 딱 떨어졌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난리 나는 책이 돼요. 당신 옆에 있는 각 전문가들을 잘 보라고요. 응? 각 분야에서 지금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 그걸 스승님한테 도움을 받고 이런 거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삶의 즐거움을 찾아주고 응?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가 돼요? 네.